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왕실무라 기자 이상주의 세종비화, 세종의 승하와 신데렐라 여인신빈 김씨의 삶. 세종대왕신문의 2021년 7월 10일자 발행인 이상주님의 글입니다. 글쓴이 이상주 발행인은 세종왕자 밀성군 파종의 학술이사로 전유이씨 대동종약원 문화위원입니다. 왕실무라 작가로 종묘대제, 사직대제 전수자입니다. 중앙일간지에서 기자, 차장, 부장, 전문기자, 논설위원으로 30년 가깝게 글을 썼습니다. 신빈 김씨는 세종의 후궁입니다. 태종 6년 1406년에 태어나 세조 9년 1464년에 숨졌습니다. 13세에 원경왕후에게 발탁돼 소원왕후 전 지밀나인이 되었습니다.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 담양군 등 6명의 왕자를 낳은 신빈 김씨는 세종의 사랑을 듬뿍 받고 소원왕후의 신뢰를 한껏 받았던 인물입니다. 정일품빈에 책봉된 그녀 소생의 후손에서는 조선의 정치와 철학, 사상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녀의 6 왕자 후손은 육군파 대종회를 결성해 숭조 돈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75-1번지 육군회관이고 신빈 김씨의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에 있지요. 세종대왕이 승하하자 머리를 깎은 뒤 계를 받고 자수궁에 살았다. 신빈 김씨 묘비명입니다. 왕의 승하는 임금의 여인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세종이 승하하자 후궁들이 단체로 승려가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불교에 귀의하였고 왕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종실록에는 대행왕이 승하한 당일 저녁에 후궁 10여 명이 출가한 기록이 보입니다. 대행왕이 홍수하던 저녁에 후궁으로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문종 즉위년 1450년 2월 28일. 대행왕은 승하 후 묘호를 받기 전까지의 호칭입니다. 문종 즉위년의 대행왕은 세종입니다. 기록에서는 두 가지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첩불숭유 정책을 편 조선에서 왕실 여인이 단체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와 세종의 후궁 숫자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후궁들이 출가를 했습니다. 임금이 승하하면 후궁은 더 이상 모실 왕이 없게 되지요. 조용히 머물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운명입니다. 또 궁의 여인들은 대부분 나라의 정책과는 달리 불교를 신봉했습니다. 왕을 잃은 후궁이 종교에 귀의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 결과 태종과 세종 승하 후 후궁들이 집단으로 여승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왕실에서는 표면적으로 만류하고 내면적으로는 묵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등지자 후궁인 위빈 권씨와 신년궁주 신씨가 임금에게 아르지 않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에 후궁들이 경쟁하듯 머리를 깎고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임금이 금에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궐의 여인은 비구니가 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의 여인들은 법도를 무시하고 머리를 깎았고 세종의 금지령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환속을 권유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종은 아예 환속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정창순이 세종의 후궁 10여 명이 머리를 깎은 문제를 지적하며 후궁의 출가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종은 후궁이 여승이 되는 것은 태종도 금하지 못했다. 또 부왕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 고선을 그었었습니다. 문종은 무한대군의 옛집을 수리해 자수궁이라 이름하고 머리를 깎은 후궁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후궁들의 출가는 인조대까지 왕실의 묵인 아래 관행적으로 이어집니다. 무한대군은 태조와 신덕왕후 소생입니다. 조선의 첫 세자로 거론됐으나 신료들의 반대로 인해 동생 외안대군이 세자가 되는 것을 지켜본 뒤 태조 7년 1398년 정도전에 난데 숨진 비운의 왕자입니다. 다음 세종의 후궁입니다. 선왕계보를 밝힌 조선 왕실의 족보에는 세종의 여인은 소원왕후와 영빈 강씨, 신빈 김씨, 혜빈양씨, 수건이씨, 상침송씨 등 6명이고 자녀는 18남 4녀입니다. 또 실록과 개인 문집 등에는 소용홍씨, 수계조씨, 사기채씨, 귀인최씨도 등장한다. 세종은 정비 외에 후궁이 9명인 셈입니다. 자녀도 18남 4녀가 아닌 18남 9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임금이 승하한 후 비구니가 된 후궁은 10여 명에 이릅니다. 10여 명은 10명이 넘는 12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종의 후궁이 10명 이상임을 의미하지요.
왕의 아이는 중전인 정비, 후궁, 승은 상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승은을 입고 첩지를 받은 경우가 후궁입니다. 임금의 사랑을 받았으나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하면 승은 상궁이 됩니다. 세종은 후궁 첩지를 내려준 여인 외에 승은 상궁을 여럿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승이 된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부처를 수놓게 하고 장인으로 하여금 불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구니 생활을 한 후궁의 기록은 친빈 김씨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계를 받고 자수궁에 들어간 신빈은 한 달 후 담양군을 위한 불경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양군은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의 막내 아들이다. 세종이 승하 당시 12세의 어린이였던 담양군은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21일 만에 숨졌습니다. 신빈의 불사의 문종은 쌀 500석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사관이 실록에서 날아가 오로지 부처를 섬기는 데만 열중하여 국고가 텅 비었다 고 비판할 정도로 신빈의 불사 규모는 컸고 임금이 큰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신빈의 아들인 계양군, 의창군, 밀성군, 익현군, 영해군은 줄곧 어머니의 환숙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빈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단종 때는 신빈의 문제가 의정부에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의창군 이공이 그 어머니 신빈, 김씨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게 하기를 청하니 의정부에 의논하였습니다. 의정부에서 무릇 부녀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는 것은 몸을 지키고 정절을 온전히 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정리하였고 비비는 이와 다르니 마땅히 그 청에 따르소서 라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전교를 내렸으나 신빈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빈은 세종을 위하여 승려 각관 등에게 묘적사에 중창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관은 비구선언으로 유명한 문경 문필함을 초창한 바 있지요. 신빈은 세조 때는 자수궁에서 거처를 신빈궁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후궁과의 종교생활을 함께하다가 새로운 거처에서 수행했습니다. 세조는 신빈을 위해 신빈궁에 수행하는 별감과 자비를 하는 소친시 6명을 신빈과 세종 후궁들의 불교 귀인은 세종의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세종은 불교 개혁을 주도했지만 왕자, 공주에 이어 소원왕후까지 1차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원왕후를 위해 내불당 공사를 강행해 신료 및 유생과 정년 충돌도 했습니다. 국정이 한동안 마비되는 가운데도 임금은 뜻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실문화 기자 이상주의 세종비화, 세종의 승하와 신데렐라, 여인 신빈 김씨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